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어김없이 그 녀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피부 건조! 날씨가 추웠다가 급격히 따뜻해지는 것을 환절기라고 말하죠. 환절기에는 올파이터는 저도 지독한 건조함, 각질, 간지러움 등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로 온 가족이 돌려 쓸 수 있는 궁극의 보습템을 보여드릴게요. 스위스 피부 전문 제약회사, 75년 피부과학기술보유, 세타필. 여러분 다들 아시죠? 요 유명하디 유명한 세타필이 좀 더 강력해지고 새로워져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2종입니다. 세타필 모이스처라이징 로션 그리고 세타필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총 2종을 보여드릴 건데요. 요즘 이 2종이 우리 가족 피부를 책임지고 있어요. 온국민 보습 로션 크림으로 10년째 국내 바디 보습 1위 브랜드. 체형은 확실히 로션이 크림보다 조금 묽습니다. 크림은 조금 더 단단한 버터 같은 제형. 그렇지만 두 제품 다 흡수력이 넘사입니다. 제가 되게 성격이 급해요. 진짜 조급한 편인데 이렇게 뭐 바르고 흡수되는 그 시간도 좀 오래 걸리면 아 왜 이렇게 흡수력이 느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는 저의 그 조급함을 달래주는 크림과 로션이에요. 그 정도로 제가 조급해 하기 전에 얘네가 먼저 흡수가 돼 있어요. 민감 피부도 더욱 안전하게. 세타필 왜 온가족템인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임산부들이 또 성분에 민감하잖아요. 어떤 제품 쓰면은 뭔가 내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위험이 가지 않을까? 이러면서 먹는 거 하나도 바르는 거 하나도 꼼꼼하게 따지는데 임신했을 때 잘 썼습니다. 세타필의 저자극 안심 성분 때문이죠. 출산 후에는 또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아이를 만져야 하는데 손을 소독하고 나면은 또 손이 건조하기 때문에 항상 세타필 로션을 손에다 발라준 뒤에 아이를 만져줘요. 좀 거친 상태의 손이 아이를 만지면은 아이 피부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거에도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들보들한 엄마 손으로 아이를 이렇게 만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욕하고 나와서 가볍게 물기만 닦아준 뒤에 바로 이 제품 발라버립니다. 이 로션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흡수력이 넘사해요. 그래서 바르자마자 흡수가 슉 돼버리니까 그 위에다가 샤워가운 또 옷 같은 걸 걸쳐도 전혀 묻어남이 없습니다. 로션 제품은 바르고 나면은 아주 부드러운 극세사 같은 막이 피부 위에 이렇게 한 겹 씌워지는 그런 기분. 기존 24시간 보습력에서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모공을 막지 않는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를 마쳤고요. 민감 피부라면 더욱 믿고 팍팍 쓰세요. 네, 이번엔 세타필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일명 7일 완성 크림으로 불리고 있어요. 피부 장벽을 100% 강화해준다고 합니다. 저희 오빠가 조리원에 있을 때는 피부가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조리원에서 이제 집으로 오자마자 바로 피부가 태열 때문에 울긋불긋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 엄마는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뭘 발라주지 하면서 검색을 했는데 세타필이 제가 임신했을 때도 썼지만 출산 후에 써도 좋고 또 아이들한테도 좋다는 얘기를 듣고 믿고 사용을 하게 됐죠. 진짜 많은 맘들이 세타필을 아이한테 발라주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건조한 우리 옷고 바디에다가 발라주기 시작했는데요. 발라주고 나니까 피부가 엄청 보들보들해졌어요. 진짜 아기 살결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 피부가 이렇게 하얗게 일어나는 게 출생하고 나서 일어나는 되게 흔한 현상이라고 해요.
특히 건조한 날씨에 우리 아이들 피부가 더욱더 건조해지는 거 아시죠? 제가 임신했을 때도 사용을 했지만 이번에 성분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아이하고 쓰기에도 굉장히 안심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또 우리 아빠들 퇴근하고 오면은 바로 아이 이렇게 볼라 그러잖아요. 근데 닥쳐지 손 씻고 와서 만져야 합니다. 보통 아기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무향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 제품을 거칠거칠 사포 같은 손에다가 바르면은 무향이어서 더욱 안전하고 또 그 사포 같던 손이 바르자마자 완전 맨들맨들해집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핸드크림도 갱생 불가한 손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갱생됐어요. 핸드크림 바르면 미끌미끌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세터필은 흡수력이 정말 넘사이기 때문에 바르고 나서도 흡수력이 빨라서 번들번들 거리면서 끈적끈적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로션은 시간은 없지만 빠른 보습을 필요로 할 때 꾹꾹 눌러 쓰는 타입이라서 아주 빠르게 보습을 주고 있고요. 아니다, 오늘은 좀 더 진득한 집중 보습이 필요할 때는 크림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로션하고 같이 쓰면 보습감도 2배. 정말 온가족 사용템 맞죠? 민감한 피부에 과민 반응도 줄여주고 각질이 살살 일어나는 피부도 촉촉하게 잠재워줍니다. 저자극으로 관리하고 싶을 때는 세터필을 찾아주세요. 더욱 건강한 클린 뷰티 포뮬라로 바뀌어서 돌아온 세터필. 안 그래도 좋은데 더 좋아져서 돌아왔으니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이대로 평생 가는 거겠죠? 우리 사이. 민감 피부는 평소 홈케어 관리가 진짜 중요하니까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도 즐겁고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